안녕하세요. 밥벌이 14년 차 주류회사 영업팀장 유꽃비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소비자분들께서 방문하시는 식당에 저희 주류 제품을 입점시키고 다양한 판촉을 통해서 저희 제품 판매를 증대시키는 일. 한마디로 저희 제품 많이 애용해주세요 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렇게 식당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하는 여성은 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의 동남쪽인데 강남구, 서초구, 저기 진짜 치열한 데면 거기라네. 맞아. 박 터지는 데야. 워낙 술하고 술자리를 대학교 때부터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돈 내고 다니는 학교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물며 나한테 돈을 지불하는 회사는 얼마나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럼요. 남의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술을 선택하게 된 거고 정말 천직인 것 같습니다. 인생맥주 지금 케그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바뀐 걸로 이미 팔고 계시나? 예, 지금 본사랑 협의가 된 터라. 예. 한 번 더 공략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저희 생맥주를 팔아주고 계셨던 거래처인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시다 보니까 본사의 계약 때문에 경쟁사 맥주로 전환이 되신 사례거든요. 아하. 영업도 이제 뭐 스킬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좀 맞춰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자 하고 작전을 좀 미리 짜고 갔었어요. 미리 가서 음료를 좀 사가지고. 예. 그래도 대표님이 X형을 좋아하십니다. 센스 있다. 센스 있어. 사장님 취향 저격 음료를 가져간 게 첫 번째였었고요. 아, 그런 것까지 다 외워놓고. 네. 재고 들어가야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커피 사왔습니다. 사장님 좋아하시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더운데. 시원하게 한잔 드시고.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때문에. 아니, 항상 도와주시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건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그 종합주류 회사다 보니 제가 뭐 사람도 있고 X도 있고 저희가 X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야 뭐 저희는 막 항상 막. 두 번째는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지금이 뭔가 새로운 걸 부탁하기엔 적기인 것 같아가지고. 저게 또 전략이군요. 네. 좋은 우호관계였었는데 그쵸. 이제 본인께서도 굉장히 미안해하셔가지고 이때 좀 찔러서 뭔가 얻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요새 또 아이스 사케 이런 것도 유행이라 그래요. 사케. 기계에다가 한번 넣어서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생각은 했는데 맛이 괜찮으면은 사장님한테 조금 진행을 같이 요청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어떠세요? 자리는 많이 차지하나요? 아, 그러니까요. 슬롯이 기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크기가 작지가 않고. 네,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아이고, 원래 사장님 손님들 오시면 살얼음잔에다가 이렇게 맥주 주시잖아요. 네. 그 웰컴을 X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오늘 왜 이렇지? 우리가 생각이 많으시네요. 또 한번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니까 좀 젊은 층들은 잘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르는 거고. 별로 젊은 층들이 아니면 많이 안 찾나요? 생각보다 만큼 되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한번 어떻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용할 때 한번 얘기 나누시죠. 네. 어머 역시 고수시라서 약속을 받으려고 했는데 바로 오케이를 안 해주시네. 오늘은 참패한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사장님 너무 좋으시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럼요. 아유, 그럼요. 한 번 거절하셨다고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략을 재정비해 다시 한번 도전할 계획입니다.